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제롬팔 연준 의장의 배신으로 이 성장주들이 다시 또 이 수급의 영향으로 좀 내려가면서 셀트리온이 자 중심 가격 18만 5천 원대 부근까지 가다가 다시 또 이제 종가상으로는 18만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오늘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새벽에 이제 연준에서 FOMC가 어떤 흐름이 나올까?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이제 연준 발표 이후로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밑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자, 국내 흐름에서는 이제 장중에 어제가 이제 고점이 18만 4천 원이었고 오늘도 18만 3천 5백원까지 분봉상은 좀 그리다가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침에 잠시 있다가 이제 18만 원대를 유지 못하고 떨어졌죠. 시간에는 500원 더 빠져가지고 17만 9천 원입니다. 자, 종가상으로 17만 9천 500원에 끝나버렸고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는 이제 장중에는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왔고, 공매도는 이제 최근에 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이제 연간 내내 이제 거래량이 작으면서, 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고, 이제 지지하는 흐름들은 수급이 안 받쳐줄 때 계속 그냥 쉽게 내려오는데, 25거래일 만에 사실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는다. 볼린저 밴드는 이제 추세와 변동성을 같이 이제 보여주는 보조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 윗단을 뚫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확대되면 이제 추세가 강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작으면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일 이제 주중에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 20일 이평선이 지켜지는 흐름이 또 한 번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윗단의 중요 가격인 18만 5천원, 19만 2천원 존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게 되면 볼린저 밴드가 밴드 태깅이 된다든지 아니면 밴드가 위로 확장되는 어떤 주가에 형성되면서 주가가 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고점이었던 부근을 좀 회복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또 밑단에서 이제 플랫평 조정을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주는 게 이제 수급인데요. 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어제 거제는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기관을 일단 매도를 하고, 그래서 수급이 다시 또 받쳐주지 않는 어떤 흐름으로 나오면서 어제 어떤 양봉의 시가 라인까지 일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8만원대 라운드 그 가격들이 좀 지켜지면서 주 마무리를 해야 또 다음 주 흐름들을 또 볼 수 있죠. 이 어렵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고 난 다음에 쉽게 내려 버리면 이게 수급의 어떤 그 결이 굉장히 얇다는 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봉상에 이렇게 인버티드 헤드의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지금 넥라인을 거의 지금 한 두세 달째 돌파를 못해 주고 있는 거죠. 뭔가 올라가야 될 지점에서 8월 달에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제 10월 달에도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12월 달에도 이 부분에서는 아직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더라도 유지하는 흐름들을 지켜지면서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야 이제 향후의 어떤 주가 흐름을 그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과 이 18만원대 라인들을 좀 지키면서 내일 양봉을 나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사 내용들 보면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계속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휴미라가 이제 10년 가까이 가장 규모가 큰 이제 제약 바이오 품목이고요.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등장을 하죠. 지금 이제 허가 받은 것은 8개입니다만 허가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하면 셀트리온은 이제 이달에 이제 이 허가 여부가 또 중요한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이거 포함하면 10개 정도가 되죠.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암젠의 암제비트부터 시작해서 7월 이후에 이제 본격화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휴미라가 2003년도에 허가를 받고 건 이제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 특허가 만료가 되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적으로 추가로 이제 특허를 등록을 하면서 이 에버그린 전략으로 출시를 연기를 시켜서 2013년도니까 거의 뭐한 7년, 8년 정도를 추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휴미라의 어떤 전체 캐파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휴미라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구산염이 제거를 했다든지 고농도 제형으로 기존에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바꾸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의 이제 팔리고 있는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 제형이 거의 한 80%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이 고농도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제 삼성 이제 바이오에피스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확보를 다 해놓은 상태고 저농도까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고농도 제형의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에 바이오시밀러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올해 이제 셀트리온 USA를 인수하면서 직접 판매를 통해서 수익성까지 높이는 전략을 또 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유럽과 같은 공범 시장이 아니라 사보험 시장이니까 중간에 하나가 더 끼어 있죠. 이 약재보험 관리 업체라는 PBM이 있는데, 이 PBM에 이제 의약품이 등재가 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좀 이제 유통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PBM이 여러 업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옵텀Rx하고 이제 익스프레스 스크립처하고 이제 CVS 케어마크 이런 이제 세개 회사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옵텀Rx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세 개를 이 내년부터는 이제 동등한 어떤 선호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선호의약품 목록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회사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향후 추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올라간다면 가장 빨리 이제 퍼스트 무브로 올라가는 게 암젠의 암제비타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을 올릴 계획이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PBM 업체들도 여기에 이제 준하는 어떤 할때 여기에 이제 먼저 이제 반영이 되느냐. 통상 이제 PBM 업체들이 이제 1,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요. 초기에 여기에 진입하는 것이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실적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암젠의 암제비트가 먼저 또안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내년 이제 7월 이후에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우선권에 있는 거는 이제 암젠의 암제비트가 가장 있고, 나머지 이제 업체들의 제품이 이 PBM의 의약품 목록에 그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 형태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이 PBM까지 이제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시장 지위를 하면서 실적단이라든지 굉장히 호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유념하면서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온 기사 중에서 뭐 작년도 이제 생산액에서 셀트리온 1등 했다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이런 어떤 꾸준한 성과를 내는 데는 R&D 투자죠. 보통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는 이제 뭐 하이자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한19% 정도 투자하는데 투자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뭐 15조가 넘어간 어떤 금액들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국내에서는 하지 않았던 한20% 내외의 R&D 투자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런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회사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당분간 계속 이제 유지된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금 투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이제 전문의약품 이제 품목별 매출 상위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만 레키로나가 1800억 되죠. 이게 앞에 일자가 하나 더 붙어서 했다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바이오 신약으로 상당히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어떤 주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여기가 올해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 관련되는 이슈로 이제 공급이 이제 중지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일단 끝나버렸죠. 이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휴미라가 가장 뭐 생산 관련되는 부분이 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여기에 비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1, 3상만 하고 이 신약 어떤 개발보다는 비용이 그래도 좀 적당하게 들 수 있고, 이 부분을 이제 팠던 게 이제 셀트리온이니까 향후에는 이제 신약까지 이제 이런 어떤 업력들을 높이려고 한다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우성 대표 관련되는 이 내년도에 사연입 여부는 계속 이제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합병까지 본다라고 하면 연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가능성이 더 높게 일단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 흐름에서 18만원대 다시 위로 올라와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대가 안 되고 계속 이제 지지선으로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내일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